권철신. 그의 계통은 실화의 급진파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현실개혁의 방법으로 서양의 과학과 천주교의 도입을 주장했다. 정조 3년, 서기로 1779년 겨울 남한강 일대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이런 속에 여주군 금사면 앵자산에 있는 주어사와 광주군 태촌면 한강가에 있는 천지남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토론하고 있었다. 이 젊은이들은 대부분 권철신의 제자들로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이벽 등이다. 이때 이들은 일반 학문만이 아니라 천주교 교리를 강론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야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이곳 천지남이 천주교 발상의 유적지라고 하여 성역화하고 기념관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권철신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조선조 최초의 정통유학자 권근의 후손으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의 출신이었다. 그의 정조 할아버지 흠은 이조 참판, 관찰사 등을 지냈고 그의 할아버지 또는 진사를 지냈으나 그의 아버지 암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했다. 그의 계통이 남인이어서 할아버지 쪽부터 정계에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북한강가에 있는 감호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광주 첨성리의 성호 이익에게 가서 학문을 익혔다. 그가 비록 늦게 성호에게서 학문을 받았으나 성호학의 정통을 잇고 성호가 죽자 성호의 제자들이 학식이 높고 재주가 뛰어난 그를 떠받들어 종장으로 삼았다. 그가 어떻게나 주자하게 해박했던지 그 자신도 진심으로 주자를 사모하는 자는 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한편 그의 현실과는 철저하게 성호의 훈도를 입어 개혁이 여러 면에서 단행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 있었다. 이런 탓으로 그의 제자들은 그를 중심으로 강론을 펴며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에서 자주 모였다. 1777년경에는 천리연구회를 만들어 제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이론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모임이 위의 천지남 등지에서 강론을 벌였던 것이다. 그는 오형제의 맏아들이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맏아들은 할 일도 많고 그만큼 말도 많은 처지였다. 그는 부모의 유산을 받아 다른 학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리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의 재산은 도대체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한다. 그의 형제나 조카들은 머슴이나 곡식도 서로 구분 없이 나누어 썼고 자식과 조카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 집에 간 손님들은 한 달쯤 지났어야 그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한다.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양이 작아도 종들까지 나누어 고루 먹었다고 한다. 그의 집에 들어가 보는 사람은 화기가 넘쳐서 향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아 마치 난초 향기가 풍기는 방에 들어가는 듯 했다고 한다. 보통 선비가 엄격하게 아랫사람을 대하는 경우와 달랐던 것이다. 이런 부드러운 성품과 온정이 넘치는 분위기로 하여 군 일대의 사족이 아들들을 그의 문화로 보냈다고 전한다. 이렇게 그의 집에 사람들이 넘쳤으나 세상 인심은 때로 매몰차고 야박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그의 집에서 끊어진 적이 있었다. 그 까닭은 이러했다. 그는 천리연구회를 통해 서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도 탐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럴 점 이벽은 서학연구에 몰두하였고 서양의 과학지식을 폭넓게 섭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784년 이성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서적을 가져와 이벽에게 전해주자 이벽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탐독했다. 그래야 천주교와 서양과학의 제1인자의 자리를 이벽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벽은 정약용 등 젊은 선비들에게 열심히 서양의 문물을 소개했고 또 토론을 벌였다. 이벽은 또 서울의 수표교에 거처를 정하고 중인들, 곧 역관 김범우 같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주교를 선교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노감, 이 권철신의 호입니다. 노감은 선비들의 명망이 높으니 그가 따르면 우리도 따르겠다고 말하자 이벽은 천지남 시절보다 훨씬 깊은 서학의 지식을 가지고 권철신을 찾아갔다. 이벽의 선교에 권철신은 미온적으로 동의했으나 그의 동생 일신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입교하였다. 이때부터 권철신은 이벽, 이성훈 등과 어울려 서학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점 조정에서는 권철신의 높은 명망에 따라 세 자를 교도하는 벼슬을 주려했으나 다섯 살의 세자가 곧 죽었으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1791년에 들어 이른바 진산 사건이 일어났다. 곧 진산에 사는 윤지충, 권상년이 천주교를 믿으면서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잡힌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가진 문초를 입은 끝에 전주 풍남문 앞에서 차명을 받아 최초의 한국 순교자가 되었다. 권칠신을 포함한 남인들의 반대파인 목만중, 홍나간 등은 남인들을 진산사건에 연루시키면서 권일신이 천주교 서적을 찍어냈다고 지목했다. 그리하여 권일신은 잡혔고 곧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권일신은 가전회유로 개심서를 바친 탓으로 유배지를 예산으로 옮겨주었으나 모진매를 맞은 탓으로 곧 죽고 말았다. 이 권일신의 사건이 있자 그의 집에 들끓던 제자들은 하나 둘 발길을 돌렸다. 물론 그의 충실한 제자 정약용 형제 등 몇몇 사람은 예외였을 것이다. 권철신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절박함을 깨닫고 세상과의 접촉을 끊었다. 그는 감옥 그의 집에 파묻혀 있으면서 결코 나들이를 아니했다. 이르기를 10년, 그는 이제 천주교가 당파 싸움에 이용되고 많은 남인들이 천주교에 들어 일패도지한 조짐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려 했으면서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은 쓰지 아니했다. 다만 그 전에 제사의 이의를 밝히는 우제의 한 권을 지었을 뿐이다. 그런데 결정적 위험이 닥쳐왔다. 비교적 온건하게 천주교를 대하던 정조가 죽고 천주교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노론들이 어린 왕을 얻고 세력을 잡은 것이다. 순조 1년인 1801년에 접어들어 조정에서는 천주교도들에 대해 일대 체포령을 내렸다. 2월 18일에는 벼슬아치 63명이 상소를 올려 이성훈, 이가완, 정약전, 정약용 및 권철신 등을 대역부도의 죄로 다스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옥에 갇힌 몸으로 심한 고문을 받았다. 권철신은 은인자중에 왔는데도 이미 정치 탄압의 성격을 띤 옥사였으므로 참작될 리가 없었다. 더구나 이때 연루자들 또한 그의 제자들이었으니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여러 날 모진 고문을 받았고 끝내 매를 맞은 독으로 감옥에 든지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의 죄목은 대역부도에 해당되었으므로 저자에서 시체를 토막냈는데 그때 나이 66세였다. 그는 평소에 붕당의 싸움은 폐부에까지 스며들어 고질이 되어 있으므로 씻어내기가 어렵다고 늘 말했는데 결국 천주교도여서보다 이 붕당의 싸움으로 죽은 것이다. 어쨌거나 그의 세례명은 암브로시오로 알려졌다. 그는 아들이 일찍 죽어서 일신의 아들인 조카 상문으로 양자를 들였는데 이 양자도 이 교난에 걸려 죽었다. 또 그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사위가 이총억이었다. 그의 사위도 천주교에 연루되어 모진 박해를 받았다. 일문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나중에 그의 묘는 그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남시면 효자산에 자리 잡았다. 그는 성호의 학통을 이어 양건, 광주, 양주, 여주 일대에 실학의 씨를 뿌렸다. 그의 계통을 학자들은 성호 좌파, 곧 실학의 급진파라고 부른다. 이 말은 그의 계통이 현실 개혁의 방법으로 서양의 과학 및 천주교의 도입을 통해 이루려 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 그는 성호 우파, 곧 실학의 보수파로 일컬어지는 안정복과는 사돈의 사이였다. 그의 동생 일신이 안정복의 사위였던 것이다. 이런 계통과 경량은 우리의 위대한 실학사상과 정약용으로 집약되었다. 정약용은 서성 권철신과 함께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다행히 죽음은 면한 뒤 서성들의 사상을 발전시켜 후세에 남겼던 것이다. 불행히도 그가 대역부도의 죄목으로 죽은 탓으로 그의 저술이 별반 남겨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숨결이 북한강 일대에 어리어 있다고나 할까. 뒷날 정약용은 그의 묘지명을 써서 그의 정신과 행적을 후세에 알렸다. 정약용은 그의 묘지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도술의 차이는 틀어 끝을 다툰다. 세계 음미해볼 구절이다.